이번에는 지역 MBC 공동 기획 뉴스입니다.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이 지상파 방송 최초로 여야 대선 후보의 지방자치에 관한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을 기획했습니다. 이 지방자치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대선 후보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차기 대통령의 해법과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광주 MBC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데는 무엇보다 중앙정부나 관료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다 혹시 맡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전국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장악하려는 그런 과거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등 지방자치의 개선이 필요하고 다양성에 기초한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화 그리고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것이 결국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길이다. 또 23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단 네 곳만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다면서 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과 교육투자 등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로 만든 충청권이 지금은 중부 수도권이 돼버렸다면서 남부권에 독자적인 정보와 사람의 흐름이 가능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적인 행정권을 가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굳이 중부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고 할 수 있지만. 성남시와 경기도 수장으로 11년 동안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이 후보는 후보 모두가 지방자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리더의 용기와 실력이라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고 표가 좀 떨어지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낼 용기가 있느냐. 저는 그럴 자신은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